예, 부산 이 정도 격차까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요. 62대 34, 62% 대 34%로 박형준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. 부산 연결해 보겠습니다. 박형준 당선자 만나보죠. 아, 박형준 당선자님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네. 아, 일단 소감 어떠세요? 네, 그 어깨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. 지금 부산의 미래가 앞으로 한 2, 3년에 달려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. 2, 3년 동안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, 계속 이 침체의 길로 가느냐, 이것이 가름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, 그런 몸부림을 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. 네. 밤잠은 좀 주무셨어요? 잘 못 잤죠. 아니, 네네. 처음부터 출구조사부터 표차가 확연하게 났는데도 잘 못 주무셨어요? 아, 그래도 개표를 봐야 되고, 예. 또 개표 이후에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여러 미디어의 요구도 있고 해서, 아. 예, 그리고 또 지지자들도 계속 개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, 예, 예. 저희 캠프에서 늦게까지 있었습니다. 네. 그래도 하나도 안 피곤하시죠? 피곤함보다는 이 책임감 때문에 예. 예, 뭐 기쁘다기보다는 하여튼 새로운 무게를 느낍니다. 아니 네네. 뭐 여론조사를 볼 흐름을 볼 때 박형준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는 예측은 한참 전부터 나왔습니다만 네네. 무려 28% 격차가 날 거라는 예상은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특히 깜깜이 네네. 기간 동안 표차가 줄어들 것이다. 보통은 그래 왔다.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네. 했거든요. 예상을 하셨습니까? 저희는 뭐 내부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쭉 추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. 어느 정도는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어요. 마지막에 오면서 더 민심에 쏠린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이전에 진영 대결 구도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진 겁니다. 다시 말하면 예. 상식과 합리를 추구하는 중도층까지도 이번에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강했던 것 같고요. 그 혜택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박형준을 왜 선택했느냐에 대한 지금 답변이신 것 같아요. 그러면 네. 이 이야기를 좀 반대로 하자면 민주당의 이번 참패의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? 저는 가장 큰 것은 역시 정권 차원에서 이 실정이 쌓였다는 것이 크고요. 또 그 실정을 증조해주는 사건들이 최근에 또 표출되지 않았습니까? LH 사건부터 네, 그런 것들이 네네 예.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. 실제로 코로나 위기와 관련된 이 방역이 지체되고 있는 것, 이것도 이 민심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자체를 지나치게 네거티브 선거로 치른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민심이 좀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. 네. 그럼 마지막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진 이유, 지금 더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저는 한 15%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. 15%에서 20%. 왜냐하면 이 선거가 치열해질수록 진영 간 결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. 보수가 결집하는 만큼 진보도 결집한다고 생각하는데 예. 진보 일각에서도 이번에는 좀 등을 돌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. 그 더 네. 벌어지게 된 이유를 마지막 네거티브 논쟁이 가열되면서 그게 오히려 저 여당에는 역효과를 줬다고 보시는 거군요. 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렇게 보시는군요. 지금 삶이 피곤하고 뭔가 이 문제 해결을 바라는 현장의 요구들이 굉장히 높은데 정치권이 계속 네거티브로 흐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네거티브를 여당이 주도한다는 데 대한 반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선거 과정 쭉 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세요? 역시 그런 어떤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를 하다 보니까 각종 의혹이 표출되고 그 표출된 의혹들이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인 공격이 쏟아지면서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제 가족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그래서 아하.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저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. 그래, 네. 그 순간들. 선거 환경 자체를 예.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. 네. 예, 예. 이번 선거 결과 이제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뭐 가속화되는 건 불가피할 거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
하기 나름이겠죠. 그런데 집권 4, 5년 차가 되면, 5년 차가 되면 안 그래도 그런 요인들이 축적이 되는데 이번 선거가 그런 영향을 크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큰 국정쇄신 또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야가 다 네. 혁신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아니, 그러고 보면은 지난 4월 딱 1년 전에 여당이 압승했단 말이죠, 총선에서. 근데 불과 1년 만에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. 그래,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절절히 느꼈습니다. 그 민심의 무서움은 언제든지 야당에도 향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야당이 오만해지거나 과거로 돌아가거나 이런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되고요. 오히려 혁신 경쟁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산과 서울의 이 새로운 시장도 그런 혁신의 물결을 보여주는 시정을 펼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대선이 1년도 안 남았어요. 그래서 네네. 이게 뭐 1년 앞두고 치러진 선거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야권의 대선 준비 과정이 여권보다는 여당보다는 수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?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진짜 떠나시는 건가요? 네, 이 박수 받을 때 떠나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런 모습을 아주 정확히 연출한 것 같습니다. 그 공은 국민의힘이 있지 않을 것이고요.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구심력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봅니다. 여기에 중도 세력까지 다 동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니까 그 기초 위에서 대선을 준비한다면 대선이 그동안 이 비관주의가 보수나 중도 쪽에 강했는데 이제 그 비관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.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는 건가요? 혹은 뭐 제3지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선거 결과로. 네. 이번 선거 결과로. 이번 네네. 선거 결과로 제3지대론을 뭐 펴는 분들 이런 분들의 뭐 입지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중심의 대선이 치러질 거다 그 말씀이세요? 네네 그렇게 봅니다. 윤석열 총장도 결국은 이쪽으로 합류하실 거라고 보십니까? 네 저는 동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렇군요. 아니, 돌아 동승 말고 바로요? 아, 그건 제가 이제는 정치 평론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. 네. 그러시네요. 이제 보니까 정말 네. 박형준 이제 시장이 뭐 몇 시간 후면은 이제 시장으로서 당선증을 받고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. 네. 첫 출근, 첫 임무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건 뭘까요? 코로나 위기 극복. 비상 대책을 짜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요. 그것은 방역뿐만이 아니라 경제, 복지 어떤 측면에서도 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상한 체제를 갖추겠습니다. 네. 예.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한테 한 말씀을 지금 안 하셨네요. 진짜 부산 시민들에게 건네는 감사 인사이자 포부를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. 네, 그 위대한 부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부산 시민들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뜻에 부응하도록,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예,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부산을 정말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국민의힘의 당선자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자였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,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,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